이렇게 열어놓고. 왔다 갔다. 일단 들어갔다가 나와서 일하자. 안녕하세요.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국가 안보의 초유의 상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미시적으로나 거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실상 일자리 제한이고 양극화의 대참사입니다. 따라서 지금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정 난맥상을 그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야당으로서 이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당이 자신의 기회를 걷어찬 이상 저희가 국회 전 상임위를 조속히 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외교 안보,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챙기고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왔던 4대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는가? 정부 여당이 이렇게 최소한의 도리를 안 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 요구서 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월 국회 소집에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만 주요한 현안과 그 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3당 원내대회에서는 사실상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께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선 나경원 대표가 그렇게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도 높게 평가하고 또 국회가 정상화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난 2월부터 국회가 여러 가지 민생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3월 국회를 소집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 3월 국회를 통해서 그간에 미뤄왔던 시급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